중국에는 소름돋을만큼 혐오스러운 풍습이 지난 2008년 도시 무형문화유산에 등록되어 지역을 대표하는 풍습이 되었습니다. 이 풍습은 중국 저장성 둥양시에서 매년 봄이 되면 10살 미만 아이들의 소변으로 달걀을 삶아 먹는 풍습입니다. 저장성 둥양시에서는 봄이 되면 동자단을 삶아 먹습니다. 동자단이란 계란을 삶은 뒤 소변을 부어 다시 삶는 계란입니다. 동자란을 만들기 위해서 초등학교 교실 앞에 학생들의 소변을 받으려고 많은 플라스틱 통을 가져다가 소변을 받아갑니다. 학교에서는 동자단의 위생 문제를 염두에 두고 감기 걸렸을 때는 이곳에 소변을 보지 말라라는 경문도 붙여놓았습니다. 계란을 삶을 때 계란 껍질이 깨지면 어린 아이의 소변을 부어 껍질 사이의 소변이 스며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동자란은 가정집은 물론 시장에서도 상인들이 판매하고 있습니다. 소변으로 삶은 계란은 색깔이 구운 계란과 같이 생겼고 맛은 약간 짠맛이 난다고 합니다. 마을 사람들에 의하면 동자란을 먹게 되면 1년 동안 아무런 탈 없이 지낼 수 있고 체력을 회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마을 사람들은 가난했을 때 계란을 먹으면서 건강을 빌어왔습니다. 시장에서는 없어서 못 판다고 할 정도로 팔리고 있으며 일반 삶은 계란 가격보다 두 배로 더 받습니다. 마을의 한 주민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 달걀을 먹으면 더위를 안 먹는다. 우리 조상은 이걸 먹고 관절염, 요통도 이겨냈다. 에너지도 생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동자란이 미국 뉴욕타임즈에도 소개되자 해외 네티즌들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동자란을 본 네티즌들은 아무리 중국 음식들이 특이해도 그렇지 소변을 이용한 요리라니 믿을 수 없다. 대체 소변을 왜 삶는 거야? 특별한 맛이 있나? 여러 의미로 대단하다. 난 중국에서 태어나지 않은 걸로 감사하게 됐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과거 동양에서는 소변으로 병증을 치료할 수 있다고 믿어왔습니다. 소변 치료는 전통 중국 의학의 중요한 부분이었으며 고대에는 소변이 약의 효과를 높이는 수단으로 사용되었지만 현대에는 비위생적이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둥양시의 한 내과 의사는 옛날에는 고된 농사일로 몸이 피로해도 몸보신으로 먹을 수 있는 것이 달걀밖에 없었다면서 소변에서 나온 침전물은 일정 시간이 지난 후 결정으로 변하는데 중약인 런중바이처럼 체내에 열을 내리고 어혈을 풀어주는 작용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소변이 몸에 안 좋은 것을 걸러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인체에는 좋은 영향은 없다고 합니다. 또한 모든 사람의 체질이 똑같지 않으므로 소변으로 삶은 계란은 최대한 먹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뉴스킹이었습니다.